Hello 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과 함께 영어로 과학책 읽어볼 텐데요.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는 10권의 과학책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영어 과학책이 10권이나 된다는 거겠죠?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진, 조금 더 길어진 과학책을 니콜과 읽어볼 텐데요.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열심히만 해주면 앞으로 남아있는 조금 더 어려운 책 읽는 것도 문제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기로 약속해요.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내용의 과학책일까?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피자다! Oh, it's my favorite food! Do you like pizza too? What's your favorite kind of pizza? 친구들도 피자 좋아하나요? 어떤 종류 피자 좋아하나요? 니콜은요, 햄, 치즈, 그리고 파인애플 이런 거 들은 거 좋아해요. 친구들은요? Oh, have you made pizza before? 친구들은 피자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집에서도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 How can we make pizza? What do we need to make pizza? 피자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빵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치즈 있으니까 치즈 그리고 햄이나 좋아하는 채소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오늘의 책을 읽으면서 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지 또 피자는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봐요. 그럼 책을 읽기 위해 중요한 단어 먼저 배워볼까요? 짜잔! 오늘은요, 6개 아니고요, 2개 더 더해서 8개의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책이 조금 길고 어려워졌으니까 단어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So I brought 8 words today. Let's read the words with me. 첫 번째 단어입니다. You know what it is. This is pizza. What is it? Pizza. 우리말로는 피자 이렇게 말하지만 똑같은 단어로도 영어로 말할 땐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 Z가 Z 소리가 나니까 피자 아니고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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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오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 pizza입니다. Now the next one. What is it? 호빵? 아니에요. What do you think it is? That's right. It is 반죽. 우리가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뭐, 소금, 또, 이스트 이런 거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면, 반죽으로 쿠키를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또, 피자빵,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요런 반죽을 우리가요, dough라고 해요. 단어가 엄청 길어 보이지만, 여기 gh는 소리 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dough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dough. Dough. 피자를 만드는 반죽은 pizza dough가 될 거고요. 쿠키를 만드는 반죽은 그쵸, cookie dough라고 부르면 됩니다. Dough. 기억하고요. 다음.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쵸, 반죽을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roll이란 단어는 굴리다란 뜻이에요. roll. 주사위를 굴릴 때, 공을 굴릴 때 다 쓸 수 있겠죠. roll. 그런데 이 roll이 out이랑 같이 쓰면 roll out 해가지고 굴려서 납작하게 밀어줄 때도 이 roll이란 단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친구는 굴려서 납작하게 밀어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roll. roll. 동작도 같이 해야죠. roll. Very good. 그러면 요거는요? Oh, what shape is it? 이거 무슨 모양이네요? 무슨 모양? 니콜 얼굴처럼 동그란 모양. 동그라미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ircle이에요. 따라해볼까요? circle. 손으로. circle. circle. Very good.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들. 여기는 C가 S. 여기는 C가 K가 되겠죠. 그래서 circle이라고 발음이 나는 겁니다. circle. Very good. circle. How about this? 지금 동작이에요. 여기 여자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건을 냉장고에 넣고 놓고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놓다 또는 뭐 두다, 넣다 이런 걸 할 때 다 쓸 수 있는 만능 단어가 있습니다. Can you read i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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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어디에 넣다 라고 할 땐 put in 하면 되고요. 어디 위에 놓다 라고 할 때는 put on 하면 되겠죠. 그래서 놓다, 넣다, 두다 이런 것도 다 돼요. Put, put, put. 친구들이 앞으로 영어로 말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Put. Now the next one. Oh, what is it? 이거 뭐예요?
소스죠, 소스. 그쵸, 소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ell, it is sauce. 역시 피자처럼 똑같은 말인데 발음이 좀 다릅니다. 따라해볼까요? Sauce. Sauce. 소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sauce. Good. Sauce. 우리 소스는요, 뭐 어디 뿌려 먹는 이런 데 많이 쓰죠. 우리 피자 만들 때 쓰는 피자 소스도 있고요. 뭐 스파게티 소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수 있죠. And this one. You know what it is? It's cheese. Cheese. 어? 니콜 치즈는 원래 노란색 아니에요? 친구들이 보는 이렇게 sliced cheese 있죠? 납작하고 네모처럼 생긴 그런 노란색 치즈도 있고요. 우리 피자에 뿌리는 건 mozzarella cheese라고 합니다. 그건 보통 하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mozzarella cheese가 이렇게 두부처럼 덩어리로 나올 수도 있고 shredded, 이렇게 얇게 채쳐서 뿌려서 녹여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치즈도 있습니다. Anyway, it is cheese. 읽어볼까요?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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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자,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 뜨거! What is this? Well, 여기 말고요, 여기. That's right. This is an oven. Oven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리하는 데 보면 보통 엄마는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시죠. 가스레인지는 영어로 stove라고 합니다. 요 탑 부분은 stove고요. 요즘에는 stove 아래에 우리가 빵이나 쿠키, 케이크 구울 수 있는 오븐이 들어가 있죠. 오븐. 오븐이 영어로 oven이라고 합니다. 발음해 볼까요? oven. 한 번 더. oven. oven. So you can bake things in an oven. Alright. 우리 오늘은 피자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마도 피자를 여기에 굽게 되겠죠. Now, I prepared some game. 게임을 좀 준비를 했어요. First of all, I want you to read the words with me. Put. Cheese. Raw sauce. 한 번 더. Put cheese, raw sauce. Now I'm going to give you 5 seconds. 5초 줄 거예요. I want you to remember where the words are. 어디에 단어들이 있는지 위치를 잘 기억해 주세요. 5, 4, 3, 2, 1, 0. Whoops! 자, 이제 친구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I'm gonna ask you, 물어볼 거예요. 어떤 단어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이 포스트잇이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단어 위에 착 붙여주면 됩니다. Can you do it? Okay, first, where is cheese? Cheese 어디 있었어요? Where is cheese? 자, 손가락이나 포스트잇 딱 대고 있으세요, 화면에. Okay, 3, 2, 1, checking. It was here. 친구들 여기 손 대고 있었어요? Good job. Now let's find another one. Where is the word raw? 이렇게 미는 거. Raw. 굴리고 미는 거. Raw. Have you found it? 3, 2, 1. Yes, it was here. 제대로 찾았나요, 친구들? Good job.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뭐 해볼까? Where is the word put? Put. 뭐를 놓거나 두는 그림. Put. 3, 2, 1. Where is it? Yes, it was here. Good job.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여기 잘 보고 있어요. Where is the word sauce? Where is the word sauce? 3. 요건 쉽죠. 2, 1. 손 잘 대고 있어요? Checking. Yes, it was here. 잘했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ime we have another set of words. Okay, another set of words. The first one, dough. 한 번 더. Dough. Pizza. Pizza. Oven. Oven. Circle. Circle.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 위치 잘 봐주세요. Dough, pizza, oven, circle. I'm going to give you 5 seconds. 5, 4, 기억하고 있나요? 3, 2, 1. Yes. Whew, deep breath. Now, I'm going to ask you, where is the word oven? Where is the word oven? 3초 줄게요. 손 딱 대고 있어요. 3, 2, 1. Where is it? That's right, it was right
here. 아래에 있었죠? Okay, the next one. Where is the word pizza? 3, 2, 1. Where is it? Yes, it was right here on top. The next one. 가리고요. Where is the word circle? Circle. 3, 2, 1. 손 짚고 있죠? 움직이지 마요. It was right here. 찾았어요? Good job. 이제 마지막입니다. Where is the word 반죽? Dough. Where is the word dough? 3, 2, 1. It was on top here. Well done. I think you're ready now. 이제 친구들 단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책 함께 읽어볼게요. Let's read the book.